췌장암으로 친정어머니를 떠나보냈기에 더욱 선명한 암의 공포. 실제 가족력은 많은 암에서 공통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췌장암은 가족력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보이지 않는 종양들로 골마가며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혜영 씨. 전신에 동시다발로 생기는 종양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에서야 겨우 발견됩니다. 세포의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종양은 종류만 100여 개가 넘는데요. 암으로 불리는 악성 종양은 아니지만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진 종양을 경계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암이 아니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양성 종양은 누구에게나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는 물론 근육, 뼈, 신경, 림프절 등 우리 몸 어디에나 자할 수 있는데요. 양성 종양은 발생한 장기의 종류나 모양에 따라서 암이 숨어 있거나 또는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치명적인 악성 종양, 이 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을 이루는 3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은 분열과 성장을 반복하고 수명을 다하면 사멸되어 새로운 세포로 대치됩니다. 그러나 사멸되지 않고 계속 증식을 일으키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하루에 5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멸합니다. 암세포가 생겨도 대식세포나 NK세 등의 면역세포들의 면역작용으로 인해 발현이 안 될 뿐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매일 생성과 사멸을 반복하는데요. 어떤 원인으로든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암세포가 분화돼서 암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과도한 활성산소는 면역세포를 손상시켜 돌연변이 세포, 바로 암을 만듭니다. 염증이 불러오는 암은 다른 조직으로 전이돼 새로운 종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겁니다. 그간 환경 요소로 인한 발암 물질과 가족력이 대표적인 암의 원인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하기 힘든 비만. 암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몸에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한 지방세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만성염증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DNA 손상을 가져와 DNA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고 이것이 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인슐린과 작용효과가 비슷한 암을 성장시킬 수도 있는 IGF-1, 즉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염증성 비만의 경우 여성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고 작은 생물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듯 인간의 생명과 성장에 필수적인 존재, 세포. 그러나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노화세포와 죽음에 이르는 암세포까지 모두 작은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세 명 중에 한 명은 암에 걸린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병든 세포의 위협에서 벗어나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로병사를 관장하는 세포 건강 비법.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가 안방 주치 김문호 한의사입니다.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생로병사. 근데 이 노화와 죽음은 말이죠. 저마다 다르게 생체 시기에 따라 째깍째깍 그 속도가
좌우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노래 이런 게 있습니다.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 이 노래 가사 말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분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